안녕하세요. 농촌마을 배움 나눔 지원 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덮어선에 누룩이 꽂힐 스텐실 작업을 할 건데요. 준비물은 덮어선과 그리고 스텐실 본, 패브릭 물감, 팔레트, 그리고 스텐실 붓을 준비해 주세요. 물감은 좋아하는 색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덮어선 한쪽을 먼저 벗겨주세요. 스텐실 본을 덮어선 위에 올려주세요. 스텐실 붓은 물티슈에 문질러서 물기를 조금만 묻혀주세요. 물감을 팔레트에서 톡톡톡 두들기신 후에 덮어선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덮어선을 많이 문지르면 보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톡톡톡 두들겨 주세요. 먼저 작업한 스텐실 그림이 어느 정도 마른 후에 다른 쪽도 작업을 해주세요. 이때 색깔이 바뀔 때에는 물티슈에 충분히 문질러서 또는 물에 씻어서 스텐실 붓을 준비를 해줍니다. 꽃잎 스텐실 작업이 끝나면 붓의 뒷꼭지로 연두색으로 중심에 꽃술을 찍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쪽 더 작업을 해주세요.
오늘은 덧버선에 노루귀 꽃을 스텐실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